휠체어 농구를 사랑하시는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인천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 이제 대회 열흘째 오늘 마지막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4위전 동메달 전을 이어서 결승전 금은메달 다투는 결승전 경기 계속해서 중계방송 드리겠습니다. 해설에는 전 국가대표 감독 이석산 씨입니다. 자, 드디어 네. 이제 열흘째 결승전 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제 스페인의 경우 터키 네. 경기는 저희가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만은 스페인은 네. 아쉽게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네요. 네, 네. 상당히 그 박진감 넘게 결국 미국하고 스페인의 경기를 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미국의 그 디펜스, 적극적인 디펜스 수비에 그 어떤 치중하면서 공격을 그 풀어가는 방법 네. 이런 부분에 있어 이제 스페인이 밀리게 돼서 결국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결과는 56대 49로 미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스페인은 네. 역시 그 터키하고도 경기를 유럽 리그에서 많이 해본 팀이기 때문에요. 네. 두 팀 아마 그 몸싸움이라든지 그 경기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 경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경우 그리고 호주의 경우 이제 결승전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두 팀은 사실은 우승 후보로 예상을 했던 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도 역시 그 호주하고 경기를 아주 멋있게 실시를 했지만 네. 상당히 대한민국은 이제 아주 졌죠. 네, 61대 50으로 졌어요. 당시. 네. 네. 그래서 그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 네. 경기가. 네. 그래서 역시 이제 호주라는 그 선수들이 상당히 12명에 다 가동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 방법에 있어서 역시 이제 미국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3, 4위전은 터키하고 스페인의 경기는 이 두 팀들이 또 유럽 리그에서 많이 경기를 해본 팀들이에요. 네. 특히 이제 스페인은 선수 가동 면에서 좀 원활하게 더 선수를 많이 이제 그 교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네. 터키는 세 명의 큰 장신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3.5 이상이 다 됩니다. 그 네. 4.0 이런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이 그 유심히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 터키하고 스페인이 지면서 지금 3, 4위전 경기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터키의 경우는 호주한테 63대 58로 사실은 이 코트까지 네. 그날까지 20점을 앞섰다가 대역전패를 당했고 그리고 미국과 스페인의 경기는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이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쿼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스페인과 터키는 조도 달랐고 준결 리그에서도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이번 대회에서 첫 경기가 되겠어요. 네. 네. 자, 지금은 스페인이 볼을 잡았습니다. 스페인의 가르시아 선수 전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르시아 나이가 38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그동안 득점이 86점 슛 성공입니다. 네. 14번 모리츠 네, 선수가요. 14번. 네. 모리츠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이 모리츠는 그동안 18점을 득점을 했는데 장애 등분 2.5입니다. 오늘 선발로 기용을 했네요. 네. 자, 골미 슛 들어가지 않네요. 네. 그래서 스페인의 볼 리안비 선수가 앞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 이 가르시아 선수는 3점 슛 부문에서도 17번 시도에서 5번 성공, 29 퍼스트의 성공률로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스페인에서는 이 가르시아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합니다. 자, 골 밑으로 주었습니다. 골 밑에서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르주엘라. 리바운드를 보니까 스페인의 경우는 물론 팀은 다른 팀들입니다만은 네. 리바운드 스페인이 수비할 때는 185개. 터키는 수비할 때 173개, 수비할 때 리바운드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역시 이제 그 수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수비할 서너바. 때는 역시 이제 터키도 네. 상당히 그 키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좀 앞서는 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공격할 때 리바운드 보니까 스페인은 70개 그리고 터키는 네. 66개 이것도 비슷해요. 네. 네. 둘이 어떤 그 데이터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네. 오늘 지금 볼 잡은 선수 저 선수 네. 쌍둥이 스페인의 7번 네, 7번하고 9번 하고, 네. 네. 쌍둥이죠. 자, 7번 파블로 자르주엘라 그리고 오른쪽 줍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모리츠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터키가 리바운드 했습니다. 터키에는 3점 슛에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5번 공 잡고는 이 선수가 길블락 선수인데 55번 시도에서 21개의 3점슛 성공. 네. 38%. 이건 네, 비장애인도 어려운 그런 점수 아닙니까? 네, 지금 길블락 네. 선수 파울이었는데요. 네. 이미 그 길을 놓쳤긴 했는데 네. 네, 14번 선수 네, 네 스페인의 네. 무르치 선수 네, 이 선수 가는데 그 걸었거든요. 네. 네,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모리추는 오늘 첫 번째 득점을 했고 지금 프리도 투샷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을 보니까 스페인은 44%, 터키는 61%로 이 프리도로는 상당히 이 터키가 잘 넣고 있습니다. 모리추가 한 점을 득점했습니다. 오늘 대회 열흘째를 맞이해서 지금 제가 중계방송은 이 대회 경기가 19번째가 되고 있는데 네. 조금 목이 좀 잠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스페인의 볼입니다. 스페인의 가르시아 자 앞으로 내줬고요. 앞에서 자르주엘라 외축에서 그리고 슛.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네, 7번에 파블로였는데요. 아, 다시 자 천천히 가르시아 준비하고 있는데 3점 슛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중간입니다. 3, 4위전이긴 해도 말이죠. 아, 네. 네, 골 피었네요. 그대로 성공하는 가르시아. 3, 4위전이긴 해도 사실은 동메달이냐 4위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차이가. 네, 큽니다. 네. 메달을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요. 네, 아, 패스입니다. 네, 타치역. 네. 군덕도 선수가 그대로 네, 잘못했습니다. 지금 타치아웃을 손을 맞고 나갔는데요. 아, 네. 그런데 그냥 스페인이 볼도 했습니다. 스페인 볼. 오늘 이 경기의 주심은 리투아니아의 파디카스 그리고 90회는 브라질의 마티아스 호주의 웨일스. 자, 스페인 전면에서 아 놓치죠. 네, 빼냅니다. 네, 스틸했습니다. 스틸 성공. 자, 길블락 중앙에서 많이 모여있는데 곳을 빠져나기 어렵습니다. 아, 필처가 있기 때문에 자 골 밑으로 쪼는데 잡지 못하는데요. 10번에 게진치 선수가 골 밑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런 패스를 네. 잡으란다는 게 참 어려운 지금 게 지금 길블락 선수 네. 이제 손을 네. 네, 손을 쳤다는 걸 또 네. 심판한테 네. 얘기하는 건데 네 손을 쳤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네 파울이 안 나왔어요. 네. 자 5번 길블락 선수 현재까지 득점 부문에서는 5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 138점을 득점을 네. 했습니다. 자, 외쪽에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4초 네 지났죠. 자, 바운드 패스 그러면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7번 파블로 성공입니다. 네, 네. 네. 파블로 자르줄라 네. 그리고 알레잔드로 자르줄라 쌍둥이 선수입니다. 자, 7-0이 됐네요. 네. 이거 웬일입니까? 스페인이 7-0 앞서가자 터키에서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터키는 램지 감독, 스페인은 오스카 트리고 감독입니다. 터키는 그 어제 경기를 보면 네. 낮은 포인트 선수들 피키리 군덕트 선수하고 네. 알르 선수 네. 아까 지금 그 경기하는데도 상당히 그 로막 찬스 아까 그 골을 몇 개 놓쳤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 스페인하고 경기할 때는 네. 볼을 넣는 것보다는 그 큰 선수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비 네, 네 오스카 트리오 감독 네. 그리고 터키 감독이죠. 네, 네 그리고 그 길블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을 네. 가지고 가는데 결국 종착 그 멈추는 데 미들라인의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네. 앞서서 있을 때는 가운데보다는 양 사이드로 넓혀서 되면 다른 선수들이 가운데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네. 그런 동작들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터키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터키는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결승에 진출한 미국한테만 57-74로 졌고 콜롬비아, 알제리를 이겼습니다. 준결승 미국에 들어서는 독일한테 졌고 호주한테 졌고 그리고 이탈리아한테 이기면서 결국 8강에 진출. 8강전에서 영국한테 71-69로 승리를 거두면서 의외로 4강에 진출. 영국은 우승 후보였다가 그냥 이 경기 치는 바람에 바로 7, 8주나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터키는 호주한테 네! 23으로 졌습니다. 네, 길블락 선수의 득점. 자, 3점 결국 하나 터졌군요. 네, 3점 슛 성공입니다. 7-3이 됐습니다.
자, 스페인 전면입니다. 왼쪽, 아, 골밑 벼스 역도로 슛,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자, 다시 잡는 순간에 뒤로 돌립니다. 아, 가르시아 선수. 바운드 패스. 모리추, 다시 가르시아. 어디까지는 86점의 득점, 86득점. 14번 모리츠 오늘 3득점이 있습니다. 전면에서 가르시아, 아, 또 슛 타이밍 놓쳤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리바운드 스페인 모리츠 선수 좌중간에서 자 앞으로 놓칩니다. 다시 가르시아, 아, 다시 한번 슛 언더슛, 네, 여의치 않습니다. 이것을 잡고 있는 터키 귤블락 선수 리바운드. 귤블락은 현재 이번 대회에서 어제까지 리바운드 18위, 어시스트 1위, 예, 그리고 3점 슛 1위, 예, 그리고 이래서 많은 그 개인 예, 부문에서 두 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터키 5번 귤블락 선수, 나이는 33살, 4.0의 등급인데 바로 이 공을 잡고 있는 선수가 귤블락 선수. 3대 7, 주제는 터키. 자, 골밑 들어왔습니다만 또 막고 있는데요. 네, 아, 파울. 스페인의 11번 가르시아 선수의 파울입니다. 예, 턴오바, 아, 실책은 터키가 93개, 그리고 스페인은 86개, 예, 비슷합니다. 아,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차이가 나는데 스페인은 75개를 했는데 터키는 43개. 그러니까 이 터키의 경우는 패스를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네. 윌블라 골밑 안에 노마크인데요. 들어가지 않네요. 네, 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지금 양 팀이 골밑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네, 8번, 터키. 6번 선수. 네. 터키 5번 빌락 네. 선수. 네, 전면에서 다시 우측으로 합니다. 우측에서 아, 골밑 넣어줬는데요. 자, R 네. 성공입니다. 이스마일 R 선수의 득점. 7대 5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57 득점하고 있는 R 선수. 자, 이번엔 스페인 가르시아 선수. 가르시아 스페인 전면에서 네, 골 밑에 줄 선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립니다. 모리츠 32살. 자, 바운드 패스 가르시아. 자기가 넣지 않고 오른쪽 주는데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르주엘라. 이러면서 리바운드 터키. 귤블락 선수 앞에 R에게. 자, 골 밑에 에, 골 밑에 들어 슛 성공입니다. 네. 터키 게진츠. 아, 순식간에 동점이 됐네요. 네, 역시 이제 게진츠 선수가 골 밑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다 패스를 해주거든요. 네. 아, 우리 그 대한민국의 김동현 선수 같이. 네. 예. 나머지 선수들의 그 움직임,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터키의 6번 군덕두 선수가 지금 파울을 범했습니다. 7대 7 동점에서 1쿼터 남은 시간은 3분 31초. 스페인의 공격입니다. 가르시아. 자, 한 사람 차 빼고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 바운드 패스 모리츠. 골 밑에 조세 찬스 됐는데요.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스페인. 자, 9번 알레잔드로 자르주엘라. 어제까지 109점의 득점. 득점 랭킹 17위였습니다. 귤블락 아주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좌중간에서 귤블락 왼쪽 사이드로 왔습니다. 아, 다시 골 밑으로 줍니다. 구무스 슛 네. 성공입니다. 네, 네 페릿 구무스. 자, 네, 그래서 구무스 득점. 선수는 예, 아, 왼손잡이 네, 네. 동 왼손으로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유리하죠 아무래도요. 네. 네. 자, 이번엔 스페인 골 밑에서 그냥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터키 게진츠. 아, 그러면서 바로 또 공 넣어서 귤블락한테 와 있습니다. 자, 귤블락 선수 전면에서 아, 공격진 아 네. 오른쪽 네, 비어있죠. 그대로 슛 성공. 네, 게진츠 역전시키는 터키입니다. 11대 9 역전시키는 터키. 아, 7대 0으로 뒤졌다가 11대 9로 네. 역전시켰어요. 지금 어, 그 터키는 길블라고 게진치 선수를 움직이는 네. 네, 지금 렌지 감독인데 네. 예. 스페인 아, 스페인의 오스카 트리오 감독. 네. 네. 트리오 감독. 어, 그 부분을 이제 터키는 지금 두 선수의 움직임 이 부분을 나머지 등급이 낮은 네. 어, 그
키리 군덕투 선수라든지 아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 그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예. 자, 11대 9 두 점차. 7대 0 앞서다가 역전을 당한 스페인 팀입니다. 트리우 감독이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점수는 두 점차.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 25초. 스페인의 경우는 예선에서 이란한테 이겼고 일본한테 이겼고 네덜란드한테 이기면서 3전 전승. 그리고 준결리그에 들어와서 아르헨티나한테 승리, 우리나라한테 승리, 그리고 영국한테 44대 60으로 심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강전에서 이탈리아를 66대 48로 이겼고 그리고 어제 4강전에서 미국한테 지면서 지금 3, 4위전에 나와있는 스페인 팀입니다. 파블로 선수. 자, 쌍둥이한테 줬는데 아 이게 안되네요. 네. 9번 자라주엘라. 네. 그래서 터치업에서 터키의 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쌍둥이 선수는 둘 다 3.0의 장애 등급. 지금 뭐 어렸을 때 장애를 입었는데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가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터키 길블락 선수 우중간 3점. 네, 또 3점. 네, 두 개 성공.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저 선수를 결국은 그 스페인은 네. 적절히 나와서 수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이번에 가르샤 왼쪽 줍니다. 왼쪽에서 스페인 자르주엘라. 그리고 네. 다시 가르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저번에 그는 네. 길블락 리바운드 해가지고 앞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꿈수 잡을 때 파울. 네, 7번. 7번 자르주엘라가 파울. 파블 하나 기록되었습니다. 개인 기록들이 터키가 상당히 좋습니다. 길브라 선수가 득점 부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10번의 게진츠 선수 리바운드 많이 하는 선수인데 리바운드 현재 8위, 스틸 부분에서는 15위, 자유투 부분에서는 7위 게진츠 선수입니다. 골밑 아 이게 네. 들어가요. 네, 길브라 선수 심판을 쳐다보는데 뭐 네, 이미 네. 자리를 잡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바운드 패스 오른쪽 줍니다. 오른쪽에 7번. 그리고 다시 성공하는 네. 가르시아. 자, 가르시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14대 11 석점차. 앞서기는 터키. 아, 네, 11번 네, 가르시아 선수의 파울이죠. 네. 가르시아 38살 장애 등분 4.0입니다. 네, 스페인은 지금 4.0 선수는 그 가르시아 한 선수거든요. 네. 다 그 네. 아래 등급 선수들이 지금 나와서 뛰고 있어요. 네. 2점 예, 네. 쌍 예, 쌍둥이 두 선수는 이제 3.0 네. 3.0 선수고요. 네. 네. 터키의 공격. 게젠츠 우중간. 뒤쪽에 길블락. 한 사람째 빼고 길블락. 자, 왼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앞에서 9번 자르줄라가 맡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오래 갖고 있었죠. 오른쪽에서 우중간에서 패스하려고 그러다 그냥 슛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네. 자, 리바운드는 스페인. 가르시아 앞으로 길게 내줬고 속공 왼쪽. 아, 네. 이거 대비 못했어요. 쌍둥이 7번에 던졌는데 9번이 받질 못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오랴 싶었던 모양이죠. 네. 네. 이래서 터키의 볼입니다. 턴오바. 터키 페리꾸무스. 자, 왼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블락. 네, 10번 저기 들어가죠. 네. 찬스 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줬고요. 게진츠 슛. 네. 네. 마스크 카운트. 게진츠 6점 득점하고 보너스 원샷을 얻고 있습니다. 16대 11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17초. 터키의 프리드로. 샘 게진츠 어제까지 77 득점. 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스페인 13초 남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가르시아. 자, 골 밑으로 주는데요.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안 들어가요.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9번 자르주엘라 득점. 자, 이러면서 1쿼터가 끝났습니다. 17대 13. 17대 13으로 터키가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득점 차 이제 곧이어서 2쿼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14 인천세계 필천 농구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삼산체육관입니다.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16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2014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동의 순간을 선보입니다. 10일간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열정의 드라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쿼터는 터키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제 2쿼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스페인은 8경기를 치르면서 2패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편 터키는 8경기를 치르면서 한 번, 두 번, 네 번이나 했었거든요. 패가. 네. 그러니까 4승 4패예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3, 4위전 하고 있잖아요. 터키의 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팀으로 다들 이렇게 짜져 있었거든요. 네, 시조에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죽음의 조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미국, 콜롬비아, 알제리였어요. 네. 네. 1쿼터에서는 터키 5번 길블락 선수가 3점슛 2개로서 6점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네. 아, 패스미스, 턴오바, 길블락, 그리고 이스마엘 R 선수가 2개, 그리고 게진츠 선수가 7점, 그리고 13번 구문 선수가 2점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자, 스페인 찬스인데 이게 또 안 들어가요. 네. 네. 조금 지치죠. 오늘 대회 열흘째 마지막 날 경기 이걸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또 턴오버. 네, 그렇습니다. 또 턴오버가 되었습니다. 네, 작은 선수들이 그 공을 3점 네, 가르샤. 가르샤의 3점. 예. 9위를 네. 달리고 있었거든요. 3점 부분에서 네, 성공입니다. 17개 던지서 5개 성공. 자, 오늘 기분 좋은 3점 슛을 던진 가르시아 선수. 17대 16 한 점 차 터키. 터키 10번 게린츠. 자, 길블락. 아, 2명, 3명 감싸고 있는데요. 자, 백기 직전. 네. 네. 스페인 볼이 됐어요. 스페인은 7번 파블로가 2점, 그리고 9번이 득점, 자르줄라 쌍두입니다. 11번이 득점, 그리고 모리츠가 석점을 득점한 바 있었습니다. 17대 16 스페인의 볼. 바운 패스 골밑. 아, 이게 또 조금 늦었고. 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성공. 네, 루이즈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득점은 27점. 장애 등급은 2.5. 터키 볼. 자, 역전 됐어요. 스페인이 18대 17로 역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길블락. 터키. 자, 왼쪽 한 대 수비 2명. 아, 근데 골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넘겨줍니다. 오른쪽에서 슛. 아, 이게 안 들어가요. 네. 구무스, 페리 구무스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1쿼터에도 한 3개가 있었거든요. 네. 터키의 경우. 지금 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골 밑. 자, 빼내죠. 네. 네. 빼내는. 길블락 선수. 네. 터키의 10번의 게진츠 선수였습니다. 자, 앞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R가 앞에 넣어줍니다. 게진츠. 자, 게진츠에게 줬고 골밑에서 슛 성공. 게진츠.
아홉 점째 득점하는 샘 게진츠. 아, 자 일진 1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대 18 이제 터키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가르시아 왼쪽으로 줍니다. 골 앞입니다. 그리고 슛 성공입니다. 네, 9번 알레잔드로 가르시아. 아, 자르주엘라. 아, 이래서 20대 19 다시 스페인이 앞섰고요. 이번엔 터키입니다. 터키의 게진츠 네.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해서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리바운드 구문수가 잡아서 성공입니다. 아 매번 역전이 되네요. 이번에 터키 네. 앞서 있습니다. 21대 20. 아 네. 네 터키에서 자 8번 이스마일 알 선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15번 모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31살 장애 등비 1.5. 아, 같은 1.5지요. 네. 이스마일 알과 더불어서 15번 선수. 네. 아, 이래서 21대 20입니다. 한 점 차. 한 점 차에서. 네, 스페인. 네. 파울. 이 쿼터 남은 시간은 7분. 아, 6분 반. 아, 10번 선수 터키 게젠츠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프리도 투샷 얻고 있는 스페인. 1군은 성공입니다. 리안비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1군 성공. 15번 리안비 장애 등급은 1.5입니다. 역시 스페인은 에프레도를 네, 아, 지금 안 됐군요. 네, 한 점만 뽑아내고는 리안비 선수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21대 21. 자 터키의 공격 아 뒤쪽에서 네, 네 파울 7번 네 스페인의 네, 자르줄라 7번 자르줄라가 파울 일으켰습니다. 이 두 쌍둥이 선수 가운데 스페인은 9번 이 알레잔드로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는군요. 네 아, 그리고 7번은 리바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 어, 지금 네, 역할을 호주 합니다. 그 심판 네. 매튜 곧 네 네 웰스인데요. 네 볼에 이제 그 땀이 좀 있어서 네. 네. 터키의 공격 길브락 오늘 3점슛 두 개 아 놓쳤어요 타이밍 에, 그래서 다시 에, 네. 앞에서 성공 네, 골미슛 성공시는 구무스 페리 구무스 6점 득점 23대 21 에, 터키 앞서 있습니다. 이때 파울 네, 네 길브락 선수가 파울 네. 개인 파울이 지금 3개거든요. 네, 좀 많아요. 네. 네. 지금 아까 방금 그 플레이들을 보면 네. 에, 그 6번의 군덕두 선수가 네. 그 어시스트 하는 거 이제 등급이 낮으니까 네. 어려운 거 몸이 무너지니까 네. 네, 큰 선수한테 이렇게 패스하는 모습 네, 네.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길블락은 개인 파울 두 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터키가 지금 팀 파울은 네 개가 돼 있고 지금 스페인이 파울이 많습니다. 모두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의 볼입니다. 스페인 가리아스 선수, 아, 가르시아 선수, 가르시아 오른쪽 줍니다. 13번 유노 선수, 자 성공하는데요. 네. 스페인이 득점을 했습니다. 아 들어갔죠? 네, 차로드 선수. 네 들어갔죠. 네 4번. 네 4번 선수, 로베르토 메나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23대 23입니다. 자 이번에는 터키 공격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스마일 알 자 골 네. 밑으로 줬는데요. 12번 무라트 네. 성공입니다. 네. 아스라노그 선수 35살 3.5 등급 식스맨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39점 오늘 2점 추가 41점이 됐습니다. 골 밑으로 줄 때 쳐내고 있는 터키의 12번 무라트 아스라노그 선수의 파울. 자 스페인의 볼입니다. 스페인의 볼 돼서 13번 뮤노 선수 가르시아 오늘 가르시아 선수가 계속 뛰는데요. 아 골밑
네. 성공입니다. 네, 13번 윤호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4번 선수 네. 컨비네이션 프리치 아주 아주 잘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좋고 아 이것도 턴오버가 됐네요. 바운 패스 자 오른쪽 주는데 가리시아 선고입니다. 네 가리시아 아 이거 턴오버가 참 문제군요. 아운 3개 스페인보다 좀 많은 편인데 네, 결국 오늘도 지금 턴오버가 좀 많습니다. 바운 패스 이스마일 아르 선수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 선고입니다. 아 27대 27 다시 이 동점입니다. 1쿼터에서도 턴오버가 터키와 3개 그리고 스페인이 하나였는데 지금 2쿼터에서도 터키와 지금 턴오버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자르주엘라 자 오른쪽 메나 다시 가르시아 전면에서 3점 자 들어가지 않고 잡아내고 있는 아 네 이걸 빼내고 있는 네. 터키입니다. 네 터키 빼내가지고 12번 무라트 앞으로 넣어주었습니다. 8번에 아르 골 앞쪽으로 오는데 네 이때 4번 로베르토 메나가 그냥 휠체어로 탁 쳤어요. 네. 네. 로베르토 메나 파울 개인 파울 하나 2쿼터 현재 터키는 팀 파울 3개 스페인은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운 패스 고무스 네 게진츠 또 네. 길블락 선수 게진츠 성공입니다. 네. 네. 그동안 77점의 득점이 있었는데 오늘 맹활약이네요. 지금 11점 득점을 했어요 벌써요. 네. 네. 자 왼쪽 스페인의 공격 오른쪽 깊숙이 메나 자 전면에 다시 오른쪽 사이드에서 슛 들어가지 않는 스페인의 슛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네. 다시 선고입니다. 가르시아 네 가르시아 득점입니다. 11점째 득점하는 가르시아 선수 스페인에서는 가르시아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대2 막혀있는데요. 터키 구무스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전면 골 전면 그들 슛 하나요? 어려운 상황인데 슛 성공. 네. 네. 아 구무수 8점째 득점은 구무수 리바운드 부분에서 17위 네, 3점 슛은 가끔 하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공. 네 구무수 선수는 뭐 길블락이라든지 네. 개진치 세 선수 했을 때는 두각은 나타났지만 지금 길블락 선수가 파울 3개로 지금 나가 있거든요. 네, 묶여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페리 구무스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공격 왼쪽 사이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터키 리바운드 해서 아스라노그로 앞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자, 속공인데 또 걸쳐내요. 네. 네, 스페인 가리시아의 스틸. 자, 다시 가리시아. 네, 지금 필처가 이렇게 지금 네. 다시 갈 때. 하나 일어났었는데 뒤에, 좀 쓰러져 있고요. 살짝 넘어졌거든요. 네. 본인이 뒤로 올 때 뒷바퀴를 네. 건들면 저렇게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생깁니다. 네. 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기 때문에 네. 휠체어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뒷바퀴 보조바퀴가 네. 두 개가 하나가 들리면은 괜찮은데 네. 양쪽에 들리면 파울이죠. 네, 리프팅 네. 파울이라고 네. 동시에 두 바퀴가 다 들리면 안 됩니다. 네. 한 바퀴는 딜딩이라고 해서 한 네. 바퀴를 이용해서 네. 높은 포인트 선수들이 그 동작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10번. 네, 스페인이 10번 선수 파울이 되겠습니다. 네, 네 로드리게스가 파울입니다. 로드리게스. 현재 30대 29 터키와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터키의 볼입니다. 터키의 볼. 자, 앞으로 구무스가 길게 오른쪽으로 게진츠 오른쪽 사이드에서 그냥 슛 하나요? 아, 네. 자, 다시 드리블 네, 하고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패스. 이번엔 구무스 들어서 네. 슛할 때 네. 네 스페인 네, 파울. 네, 9번 선수. 네. 네. 스페인의 9번. 네, 9번 알레잔드로 자르주엘라.
그래서 이 선수는 등에 ALE, 알레라고 써 있습니다. 37대 29, 이 쿼터 남은 시간은 1분 37초. 네, 터키도 지금 여러 명의 선수를 바꾸는군요. 램지 감독 터키. 프리드로 투샷, 터키의 13번 베리꾸 무스. 33살로 오늘 8점을 득점했던 선수. 어제까지는 82점입니다. 정확히 네. 들어갔습니다. 이 득점 랭킹을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3위에 김동현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득점은 김동현 122점을 득점을 했네요. 그리고 그 밖에 오동석 선수가 득점 랭크에서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페인 자 오른쪽 미리아스 2대인데요. 2대2에서 패스를 못하네요. 네 왼쪽 좋았는데 스페인 지금 2점 33대 29 득점 차에서 네. 지금 이제 득점에 네, 대한 스페인볼. 거는 이제 그 네. 강팀일수록 한 선수한테 치우치지 않는 득점을 하거든요. 네.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오른쪽 사이드에서 슛 네. 성공입니다. 메나. 4번. 네. 1분 14초 남았습니다. 33대 31입니다. 33대 31. 자, 터키의 공격 골 밑으로 줬는데 골 밑에서 그냥 슛 안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네. 터키. 게진초 또 안 들어갔어요. 네, 네. 결국은 스페인이 네, 볼을 빼냈습니다. 스페인이 빼내가지고 바운드 패스. 네. 네. 엔드라인을 네. 예, 넘어갔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이것도 뭐 턴오버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수를 범하고 많은 스페인. 31대 31. 31대 31에서 자 이제 터키 볼입니다. 이 쿼터 네. 남은 시간은 40초. 자 터키 길블락 가운데로 줍니다. 가운데서 중거리 슛 안 들어가고 다시 한번 게진츠 성공입니다. 네. 네. 게진츠가 득점. 자 이 쿼터 남은 시간은 15초. 이제 스페인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 쿼터 마지막 공격. 35대 31 득점 주도에는 스페인입니다. 바운드 패스. 자 여기서 뮤이너 선수 오른쪽 줬고 메나가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2초 남았고 네 이 쿼터 끝났습니다. 네 35대 31 네, 터키가 1쿼터도 득점처럼 앞섰습니다만은 2쿼터도 역시 35대 31 득점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 쿼터가 게임을 잘 풀어가고 있네요.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개첸치 선수, 네. 페리구무스 선수의 터키의 두 선수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낮은 포인트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임 걸어 스크린 해주고 네. 백퀵 플레이를 이렇게 구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15분 휴식 후에 3쿼터 경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 4위전 동메달을 놓고 싸우는 두 팀의 대결 현재 터키가 35대 3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휠체어 농구의 월드컵입니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세계 78개국이 참가하여 각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개국이 진출했으며 동시에 91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 휠체어 농구 연맹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창설 이래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복지 선진 국가에서만 열려왔습니다. 이 대회를 2014년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서 스피드, 박진감, 역동성과 고난도 기술을 포함한 스포츠의 진면목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이라는 세계 속의 한국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하여 휠체어 농구 대회의 보급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휠체어 농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 건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골수암이 그의 다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과 좌절에도 그의 농구에 대한 꿈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던 그 시절. 순간마다 장애라는 현실과 싸웠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꿈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스포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도 더 멋진 모습으로 관중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화이팅!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스포츠 재전입니다. 이 행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열정, 그리고 도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휠체어 농구의 월드컵입니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세계 78개국이 참가하여 각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개국이 진출했으며 동시에 91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 휠체어 농구연맹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창설 이래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복지 선진 국가에서만 열려왔습니다. 이 대회를 2014년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서 스피드, 박진감, 역동성과 고난도 기술을 포함한 스포츠의 진면목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선수권 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이라는 세계 속의 한국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하여 휠체어 농구 대회의 보급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휠체어 농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꿈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스포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도 더 멋진 모습으로 관중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이팅!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스포츠 재전입니다. 이 행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열정, 그리고 도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삼산 월드 체육관입니다. 이제 3쿼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쿼터까지 35대 31 터키가 앞선 가운데 경기가 끝났고요. 이제 3쿼터 스페인과 터키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터키의 경우는 겐 선수가 득점 많이 했고 네. 스페인은 가리자가 많이 했네요. 네. 역시 이제 그 터키는 기블락 선수가 1쿼터에서 8득점, 네. 2쿼터에서 2득점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개첸치 4.5 등급인 선수도 4득점 4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포인의 구무스 페리 구무스 선수가 총 10득점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선수들이 이제 골고루 이제 득점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골고루 했던 이제 4번의 선수가 네. 이제 그 베르나도 메나 선수가 4득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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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독이 네. 지금 그리고 이 감독은 네. 렌즈 감독입니다. 네. 터키 감독. 네. 네. 이 두 감독들이 이제 그 유럽 리그에서도 계속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네. 서로들 잘 알죠. 네. 그래서 그 플레이들에 대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스페인은 이제 4번 11번의 가르시아 선수. 네. 이 선수가 이제 4.0 득점 선수인데 주로 포인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스페인의 11번 선수 득점을 보면 전체 득점에 이번 대회에 와서 총 그 86득점을 했지만 오늘 또 득점을 보면 네. 지금 현재까지 11점. 네, 11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인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가리시아 선수가 오늘은 3, 4위전 마지막 경기를 맞이해서 그런지 끝까지 뛰고 있네요. 골 밑으로 줘서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뒤로 줍니다. 가르시아가 한 사람 빼앗고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네. 가르시아 10득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35대 33 아직은 터키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 앞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구무스 다시 앞으로 길블락 서서 현재 개인 파울 두 개 천천히 파운드에 가지고 전면 점처럼 이 슛할 기회를 네, 개친지 선수한테 패스하죠. 네, 아 근데 네. 그 앞에 잡았어요. 네, 네, 3택한 바이올레이션. 네, 3택한 바이올레이션이 됐어요. 패스 네. 슛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미 자리 잡고 네.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개친지 선수 네 지금 이래서. 계속 백픽 완전히 세 명이 지금 싸고 있죠. 네, 네. 바로 스페인의 10번 선수 지금 터키 10번 게진치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인터셉트했습니다. 이거 터넘하겠네요. 길블락 그리고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네. 네. 3쿼터에 되돌아서 두 점 추가 길블락 8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페인 볼. 자 37대 33 스페인 속공인데요. 오른쪽 줍니다. 14번 모리처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네, 다섯 네. 점째 득점에 모리처. 네, 2.5 등급 선수인데요. 네. 네, 또 인터셉. 네. 실수예요. 턴오버. 넘겨받는 순간에 네, 타치아우스. 네, 스페인의 네. 9번 자르줄레 선수가 지금 공을 제대로 잡질 못했습니다. 네, 지금 자, 이거는 느린 네, 14번 또 파울 또 당했습니다. 네, 골밑을 성울 수는 그런 모습입니다. 37대 35에서
네, 그 타치아웃인데 14번 네. 선수가 볼을 그냥 던졌거든요. 다른 네. 대로. 네. 자, 바운 패스 높이 띄워진 곳 터키의 공격. 터키 네. 네, 15번. 게진치가 몰고 갈 때 15번 리안비 선수가 파울을 일으켰습니다. 네, 게진치 선수는 네. 참고로 나이가 지금 29입니다. 네. 네, 4.5 등급 선수 치고 지금 30세가 안 되고. 네. 휠체어 농구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야, 진짜 아주 대단한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소 장애를 휠체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등급이 4.5 등급이거든요. 네. 근데 4.5 등급은 저희가 이제 말로 이제 등급이 네. 4.5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평상시 휠체어 안 타고 걸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비장애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네, 선수인데 골 및 좌석 성공입니다. 네. 네. 터키 고무수가 네.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39-35 다시 득점 차를 벌어졌습니다. 득점 차에서 이번엔 스페인의 공격. 스페인 그대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줍니다. 오른쪽에서 7번 팔로 다시 가리시아한테 물러나면서 슈트한테 네. 들어갔잖아요.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네 속공입니다. 터키 터키의 속공 문덕도 네 아닙니다. 네 이때 노카우트고요. 네 지금 15번에 네. 부우주 선수가 지금 계속 네 가는 길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그걸 먼저 꺾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로 방해가 되고요. 네, 진로 방해가 되는데 네, 수비로 들어가는데 네, 정당한 네. 길을 잡아야 되는데 역시 뭐 이것은 이제 파울이 됐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이제 턴오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주세요. 이번요 9번 자리 줄래요. 오른쪽으로 가리시아 그대로 골밑에서 슛 아 들어가지 않고 다시 잡아서 또 안 들어갑니다. 네, 리바운드 이번에는 네 터키가 잡아냈습니다. 터키에 네, 잡아가지고 서로 스크린 10번 게진처 네, 크로스에서 네. 스크린 벌어주죠.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여의치 않고 뒤로 돌립니다. 길블락 선수가 가운데로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패스를 공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스페인이 쳐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키 볼이 되겠습니다. 득점 앞서고 있는 터키. 아 이것도 네. 네, 스틸이 되고 있어요. 자, 스페인의 15번 리안비 선수 왼쪽 들어가서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다시 네 리바운드 리안비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운드 패스 가리시아 멀리 전면에서 네, 자, 선수가 다시 오른쪽으로 네. 또 이번에 네. 또 이 터키의 스틸이 되고 있습니다. 길블락 아, 네. 자, 이 길블락 네, 선수 오버 파울이 되는데 이 휠체어가 두 개 다 들렸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약간 아니죠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약간 그 애매한 네. 판정 윌 매튜선 네. 조금 억울하겠어요. 네. 네. 주심은 리투아니의 바디카스. 근데 밀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상대를 그 팔로 밀었다는 네. 거. 한쪽 바퀴만 들린 상태에서 네. 가리아스 네, 스페인의 공격. 가르시아토. 자, 골밑까지 왔습니다. 자, 왼쪽 골밑 왼쪽에서 슛하는 9번 자리 줄래요. 네. 다시 리바운드 또 잡아내는 안에 아슬아슬해요. 네. 네, 결국 뺏기는군요. 높이 네. 네, 터키의 구무스가 잡아냈습니다. 네, 네. 이번 파울 스페인의 가르시아. 네. 개인 파울 3개가 되었습니다. 가르시아 39-35 제3쿼터입니다. 바운드 패스 터키 구무스 길블락 주머니 박건이 하고 자 이 길블락은 3점 슛이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스페인의 14번 모리츠. 자 모리츠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줬고 가르시아 골 전면인데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네. 가르시아 또 득점. 자 39-37 두 점 차. 아, 아직은 터키 앞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패스 보즈. 아, 이것도 네, 놓쳤습니다. 네, 스틸이 됐군요.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그들 한 손으로 슛 네, 성공. 15번. 네, 네 리안비 선수의 득점. 리안비 선수의 네, 그 동점. 네, 인터셉 아주 네. 그 플레이 잘했고요. 네, 동점에서 속공인데 아, 안 네. 들어가요. 네, 구무스의 언더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수입니다. 네. 자, 스페인의 14번 모리츠. 모리츠가 옆으로 주었습니다. 아, 네. 네 모리츠 선수가 잡고 있는 가운데 터키. 터키가 볼을 빼냈습니다. 길블락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골밑까지 와서 골밑에서 그대로 오버슛합니다. 네, 슛하기 직전에 파울. 모리츠가 프리도 투샷을 얻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파울. 9번 선수 알레잔드로 자르줄레 선수의 파울. 파울 3개가 되었습니다. 네, 프로농구나 우리 일반 농구에서 보면 슛을 던질 때의 공격자는 오른손잡이로 손을 쏘쌀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밀 경우는 공격자 파울을 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양 선수들의 그 이미 내 슛거리에서 손이 이미 들어와서 손을 단다든지 내 범위를 이미 침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슛 되려고 딱 서 있는데 접촉이 되면 그냥 파울이 그렇죠. 되죠. 내 위치에 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공격권의 우선이거든요. 스페인은 또 선수를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바운페 길블락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이 되겠습니다. 오늘 8점 특집한 후 길블락 1구 성공입니다. 원체 중거리 슛은 좋은 선수입니다. 4.0 등급 선수인데요. 지금 나이는 33살. 상당히 그 플레이들 보면 아주 정말 잘하는 플레이들 많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라고 봐야죠. 안들어가네요. 가리아스가 잡았습니다. 가리시아가 잡았습니다. 가리시아 리바운드에서 앞으로 내줍니다. 오른쪽으로 스페인 자 앞에 내주고 7번 자르주엘라 다시 가리시아한테 가리시아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에서 좌중간 좌중간에서 다시 길게 오버 패스 오른쪽에서 7번 자르주엘라 다시 자 가운데 가리시아 위험했었어요. 인스타트롤에 걸렸습니다. 바이올레이션 현재 그 터키의 볼. 스페인은 지금 가르시아가 4.0 선수 또 12번 지금도 조세 마리아 선수 이 선수 나왔지만 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터키보다 많이 처지죠. 자 터키 속공인데요. 잡지 못했네요. 다시 잡는 순간에 그대로 가르시아 손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터키의 볼입니다. 가르시아 선수 상당히 그 쉐르 가르시아 대한민국 저희 그 할 때도 상당히 많이 괴롭혔죠.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4.0 등급 선수치고 상당히 그 플레이드를 잘하고 있고요. 40대 39에서 터키 구무스 마카시맘도 오른쪽 사이드 슛 이게 들어갑니까? 2포인트 24초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42대 39. 살진저 슛을 던질 때 탁 건드렸거든요. 이번 12번 또 파울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12번 터키의 12번. 42대 39 수석점 차 스페인의 공격. 자, 줄 것이 옳지 않아 왼쪽으로 주었습니다. 7번. 자, 중앙에서 잡는 순간에 파울. 12번 스페인의 12번. 아벤다로 선수가 잡을 때 파울. 9번. 터키의 9번. 42대 39. 터키는 지금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양쪽 모두 4개씩 지금 팀 파울이에요. 스페인의 볼. 아벤다르 선수 그동안 득점은 1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2대 39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12초. 장애 등은 4.0. 오른쪽 다리 하나 없습니다. 자 또다시 스페인이 리바운드에서 가리시아 바운드 패스 8번. 자 골밑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성공입니다. 스페인 아벤다노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조세 마리아 선수 이는 26살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자 42대 41. 이게 또 지금 터키 자기 지금 넘어왔어요. 군덕구 앞으로 도집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12번 자유투 아벤다노 선수의 파울. 이게 이제 필처를 터키 5번 길블락 선수를 맡고 있었거든요. 역시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터키의
프리드로 투샷이 되겠습니다. 네. 네. 투샷을 줘야 되는데 네. 계속 못 가게 네. 계속 선수를. 네. 네. 이 사실은 스페인도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 네. 길블락한테는 가능한 한 프리드로 주면 안 돼요. 네. 정확한 선수거든요. 물론 조금 전 하나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아, 또 안들하는군요. 아, 네. 네. 체력 때문에 그럴까요? 아, 마지막 네. 그 슛하는 손목에 마지막 네. 늘리 동작 네. 이런 동작들 한번 네. 2구 승부입니다. 네. 네. 아, 이래서 오늘 10점 득표는 길블락 선수. 자, 스페인의 볼입니다. 스페인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0초. 아, 앞으로 내주고 있는데요. 네, 가로막고 있는데. 네, 아스날로그로 선수. 네, 이번에. 네. 아, 또 파울 때문에. 네, 되네요. 지금 네. 이제 볼을 뒷바퀴 다 들렸거든요. 네. 아, 수비를 아주 지금 13번 잘했어요. 터키의 13번이요. 네, 리프팅이 네. 네, 뒷바퀴를 다 네, 들리는. 아, 터키의 볼입니다. 43대 41. 자, 오바패스 터키. 터키의 꿈은 선수. 아, 지금 뭐 잘싸움이 치열합니다. 왼쪽으로 네. 갑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구무스. 아, 그대로 슛 동작 슛 성공입니다. 네, 네. 구무스 16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공격. 아, 지금 아주 전진수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요. 네. 자, 바운 패스 오른쪽 골 밑 슛 들어가지 않고 자 리바운드 잡아내고는 터키 볼 터키 구무스 공격 진영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에서. 네. 아, 네. 네. 오펜스 파울이 됐나요? 가르시아 선수 수비 네. 잘했습니다. 아, 네. 13번 네. 구문수. 네. 이 구문수의 오펜스 파울이 됐습니다. 네. 개인 파울 하나. 박수가 순간 들리는 네, 그렇죠. 재치 있는 수비를 했습니다. 네. 이미 노막 찬스가 났는데. 네. 네. 자, 이제 양쪽 모두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스페인 오른쪽에서 아벤다로가 다시 가리시아한테 자 골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옆 왼쪽에 줘서 네. 성공하는 아벤다노 6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45대 43 2점차 터키 아직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에 넣어주는 구무스 자 길블락 선수나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중앙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전면에서 슛 들어가지 않는 네. 터키 자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스페인 오른쪽 가리시아 속공 펼치려고 하다가 12번 아벤다노한테 아벤다노 자 드리블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골밑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슛을 하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아, 이번엔 또 가리시아 네 슛 네. 바스켓 카운트 아 그러면서 네. 터키의 반칙 네, 9번 아카르 선수의 네. 파울 45대 45가 됐고 네. 네 가르시아 득점 동점이 됐고 보너스 원샷을 얻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가르시아입니다. 아 이제 역전 기회를 맞고 있네요. 네, 네 선수 이제 그 선수 교체를 했을 때 그 네. 선수의 그 역할 그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1구 보너스 원샷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터키의 볼입니다. 아 또 네, 네. 8번 네, 스페인의 8번 산체스 선수 네, 프란시스코 야베르산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팀 파울이기 때문에 프리드로 투샷 터키 네, 산체스 선수는 지금 나이가 그 25살 어리거든요. 네, 네. 이제 경험에서 오는 이건 파울을 하면 좀 자유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13번 유인호 선수의 1구 들어갔습니다. 아, 터키의 13번 구문수 선수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유투 한번 얻어가지고 두 개 다 넣었던 구무스. 네, 이 선수는 33살. 네. 네. 역시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슛 감이 좋은 베리 구무스 선수입니다. 47대 45. 다시 앞서는 터키가 됐고 스페인의 공격. 3쿼터 남시간은 1분 56초. 가르시아. 아, 골 밑으로 줬는데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리바운드 길블락. 터키 볼. 터키 자 길블락은 뭐 계속해서 지금 넘어지 네, 못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자 골밑으로 줬는데 아, 이거 아, 네 그래도 이제 터치도 해서 네, 스페인 볼입니다. 선수. 네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그런 플레이들. 네. 네. 자 다시 예, 터키의 볼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금 네. 앞쪽에 계속 나오죠. 네. 이 프레이드는 네. 길블락 선수가 풀려서 남았는데요. 네, 10번 선수 또 아, 찬스. 네. 어시스트 기가 막힙니다. 네, 스크린 네. 플레이를 또 해주고요. 아르 선수가 득점했습니다. 두 번 네. 찬스. 49대 45. 이번엔 스페인의 공격. 스페인의 공격 유인호 선수. 왼쪽으로 줬고요. 왼쪽에서 골 밑으로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요. 네. 네. 아, 그렇게 네. 네, 슈타란 선수가 안 들어갈 때가 있네요. 자, 이번엔 터키. 네, 터키 골. 네, 구무스. 구무스 왼쪽에서. 자, 앞으로 나오는데요. 네, 4대 4 플레이드를 네. 지금 찬스가 났죠. 네, 4명 수비하고 4명 공격. 네. 자, 두 선수는 뒤쪽에서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길블락 선수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오른쪽 줬는데 아, 이거 패스 미스. 그 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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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는 순간에 파울이 있었는데요. 네, 또 걸려들었습니다. 서너 네. 맞았나요? 케친치 선수. 네. 가운데 지금 계속 두 명이 갇혀 있죠. 네. 네. 네, 백킥 플레이들을 지금 활용하고 네. 네. 아, 이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볼입니다. 스페인의 유니어 선수 왼쪽 사이드 오버 패스 네 나쁩니다. 네. 턴오버 실책 패스 미스. 자, 32초를 남겨놓고 있는 제3쿼터 49대 45 득점 차 앞서고 있는 터키. 터키가 계속해서 1, 2쿼터 득점 앞서고 있는데요. 네. 또 스틸. 예, 아벤다노 스틸. 네, 또 스틸. 아, 또 다시 이번엔 또 구문 선수가 스틸. 터키의 볼입니다. 터키. 예, 서로 실제 계속해서 네, 걸어주죠. 찬스. 네. 자,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아, 네. 찬스를 못 살리는군요. 네, 길블락 선수. 자, 이 시간을 다 쓰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네. 네. 자, 길블락 우중간. 네, 그 골밑 찬스. 네. 6번. 문덕구 선수였습니다. 51대 네. 45. 네. 51대 45로 6점 차로 벌려놓으면서 3쿼터를 끝내는 터키 팀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한 2분은 네. 터키가 참 잘했네요. 선수들을 또 교체를 통해서 좀 전환을 시키는 그 터키였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다시 돌아왔어요. 전부 네. 선수들이 베스트 멤버. 네. 양 팀이 지금 적극적인 그 프레스 디펜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백코트에서 지역 방어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 네. 체크해서 결국은 수비하고 그 다음에 높은 포인트 선수들을 미리 못 두르게 하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스페인은 결국은 그 디펜스를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이제 그 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큰 선수, 뭐 터키의 길블락 개친치 선수 네. 이런 큰 선수들의 그 움직임이 예, 그리고 이제 3.0 페리 구무스 선수 네. 이 선수가 그 또 우리 김호영 선수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 선수가 기름칠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3쿼터 코 시작이 되겠습니다. 51대 45로 터키가 6점을 앞선 가운데 이제 마지막 4쿼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쿼터에서 스페인은 이 가르시아 선수가 6점을 득점하면서 다 득점을 했고 교체 멤버로 들어간 12번 아벤다노 선수가 득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터키의 경우는 3쿼터에 길블락 선수가 득점 그리고 페릭 구무스 선수가 6점을 득점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터키는 골고루 득점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시작되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네,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터키의 길블락 선수는 40분 못 다 뛰는군요. 역시 네. 또 스페인의 11번 가르시아 선수도 지금 40분을 다 뛰는 그런 태세입니다. 이제 터키의 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길블락 선수, 길블락 오른쪽에서 그대로 슛합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에 네. 잡아내는 터키. 게진츠. 게진츠 잡아서 뒤로 돌립니다. 다시 길블락에. 51대 45에서 길블락. 자, 계속해서 멀리서 지금 자리싸움을 했고. 네. 네, 골 밑으로 주세요. 게진츠. 네. 아, 언더슛 네. 성공입니다. 네. 게진츠 언더슛 성공. 아, 이래서 53대 45가 됐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의 공격. 스페인의 9번
알레잔드로 자르줄라. 좀 쉬웠거든요, 이 선수는요. 자리 싸움, 공간 싸움. 네. 네. 네, 또 블럭. 네. 네. 자, 슛 블럭이 되면서 다시 이제 터키의 볼입니다. 네. 6번. 네. 또 이득점했는데요. 아주 그 영리한 플레이들을 구사하는 6번. 네. 터키. 이 선수도 네, 지금 55대 45. 10점을 네. 불려놨어요. 네, 25살 뿐이 안 됐거든요. 네. 아, 또 재치 있게. 아, 네, 또 빼냈어요. 네, 네 이제 노막 찬스. 터키 네, 보주 선수 그대로 15번 네. 보주 선수입니다. 네, 보주 선수 네, 순간 무너집니다. 네, 57대 45가 됐습니다. 57대 45. 네, 1.5등급 보주 선수. 네. 왼쪽 아, 네. 들어가지 않았죠? 네. 참 애매한 플레이. 네, 10번 네, 개친치 파울이거든요. 네. 아, 그 이제 높은 등급의 포인트의 등급이 높은 선수들은 네. 한쪽 바퀴 들리면서 수선한 동작. 지금 선수 이제 교체를 통해서 이제 전환을 스페인의 선수 교대를 했습니다. 네 명이나 바꿨습니다. 네. 자, 스페인 가르시아. 네 마지막 쿼터입니다. 4쿼터 오른쪽 좋고 지금은 57대 45인데요. 골밑 슛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스페인 네.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6번. 네, 7번 터키의 6번이 지금 파울했거든요. 네, 파키 군덕두 선수의 파울. 파울 예, 개인 파울 두 개 됐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드로 투 샷 스페인. 네, 터키는 지금 9번, 11번 이 선수가 네. 네, 그 파울이 지금 3개씩 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4쿼터에 들어와서 네, 지금 득점이 없습니다. 네. 7번 파블로 네, 이번엔 들어갔죠. 아, 57대 46. 아, 지금 스페인은 첫 득점이 나왔어요. 네, 첫 득점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저했습니다. 네, 뚫고들어가는 꾸무스 여의치 않자 다시 휠체어 돌립니다. 네, 이번에도 네. 좀 들어갔죠. 네, 자 여의치 않자 다시 앞으로 나오고 10번 터키 개진 오른쪽 사이드에서 그대로 슛 네,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제 스페인의 공격. 네, 순간 3대1 찬스입니다. 네. 4대2 찬스. 골밑 슛 성공입니다. 네. 네. 스페인의 7번 파블로. 아, 57대 48. 자, 9점 차인데요. 4쿼터. 터키의 볼 게진츠. 이때 네, 파울. 9번. 네, 스페인의 9번. 네, 알레잔드로 자르줄라의 파울. 네, 개인 파울 4개가 되겠습니다. 네. 아, 네, 4개. 네, 그리고 11번. 가르시아 선수도 세 개. 네. 지금 가르시아. 볼을 좀 닦아 달라고. 네. 네. 지금 볼이 이제 선수들이 지금 땀. 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땀들 많이 흘리니까 물론 네. 체육관하면 대단히 시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13번 선수는 참고로 네. 지금 손가락 장애가 있습니다. 스페인이요? 아니요, 터키에. 네, 터키에. 네, 그래서 네, 이 선수가 몸 돌림이 좋은데 왜 네. 저게 3.0이냐? 네, 등급이요. 예, 페리 구무스 네. 선수 역할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손 장애가 손가락이 네. 네, 지금 네, 봤죠. 네. 슛 들어가지 않고. 네. 자, 가르시아가 잡았습니다. 가르시아 스페인의 볼. 앞에서 아무튼 보조 작은 선수가 열심히 수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필저가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른쪽. 네, 그렇습니다. 자, 아틀메인데 가르시아. 자, 이번에 골밑 왼쪽 슛 성공. 7번. 파블로 자르주엘라. 아, 4쿼터에 들어와서 득점 추가. 파블로 자브르엘라만 지금 네.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7대 50에서 네, 지금 오펜스 파울이 나왔는데요. 아, 네, 지금 보주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네, 터키 보주 선수 네, 1.5 등급인데요. 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스페인의 15번 선수 리안비 선수하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네, 자 보주하고요. 조금 다혈질은 스페인이 조금 더 다혈질 아닙니까? 네. 어떨까요? 네. 네, 일반 농구에서도 터키, 네. 뭐 스페인 이거 엄청납니다. 네. 농구, 네 유럽에서 세계 스페인이나 터키 네. 모두 이제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하는 또 나라들이고요. 네. 57대 50에서 스페인의 선고입니다. 네. 네. 1군 성공. 15번 선수. 네. 리안비 선수의 슛 성공. 자유 투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네, 두 점 만회. 57대 52 5점 차. 자, 남은 시간이 6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전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터키 언제나 좀 마무리를 좀 잘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네. 터키가 호주한테 다 이긴 경기 놓쳤지 않습니까? 네, 어제 네. 아마 진을 많이 빠져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도 스페인의 공격. 스페인 네. 오른쪽 사이드에서 다시 전면에서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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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블로 자르주엘라. 아, 파블로만 계속 득점하거든요. 네. 아, 이거 네. 네, 간신히 잡았어요. 서로가 없이 네. 터키. 터키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자 길블락. 네, 길블락 스프레이. 네. 아, 네. 자, 네. 아, 왜 파울을 안 보냐? 지금 네. 감독도 네, 네. 왜 그게 네, 터키 감독 렌지 감독도, 네, 렌지 감독도 왜 손을 쳤는데 왜 안 네. 보냐? 그런데 네. 이제 부심은 아니다, 꿈만 쳤다. 네, 네. 부심에 좀 계속 이상한 파울을 네, 네.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면에서 드리블하면서. 네, 스크린 해주죠. 자, 그러면 네, 공간 찬스. 아, 골밑으로 슛. 네, 성공. 네. 네. 이스마일 아르. 네, 너무 영리하게 하거든요. 네. 스크린 할 때 스크린하고. 네, 59대 54. 네, 1.5 등급 선수 되겠습니다. 네, 59대 54. 계속해서 5점 차. 아, 이번엔 가르시아. 자, 앞에 넣어주는데 앞에는 네. 14번 모르츠가 있습니다. 자, 공은 모르츠가 잡고 있고 오른쪽 사이드에서. 카운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슛 들어가자. 네. 자, 리바운드. 네. 아, 이거 뺐어요. 그대로 슛. 아, 또 들어가자. 네. 네, 다시 잡고 그대로 모르츠 슛. 네, 또 합니다. 결국은 터키 볼이 됐습니다. 게진츠가 길브란한테 네. 줬습니다. 자, 게진츠 앞으로 넣어주고 6번의 군덕도 터키의 공격. 자, 네. 알 선수 잡는 순간에 파울. 네. 네, 10번의 게진츠 네. 선수의 오펜스 파울인데요. 네. 네, 아, 터키 좀, 네, 좋은 기회인데 선호바가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두 선수를 지금 마크를 두 선수가 네. 저 선수를 못 들어가게 그냥 어차피 두 명을 데리고 있는 있으면 돼요. 예, 4대 4 프레이 4대 3 프레이 하면 그렇죠. 네. 59대 54 스페인의 공격. 네, 14번 스페인. 선수는 참고로 네. 모리츠. 네, 2.5 등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몸 돌림이 좋습니다. 오늘 득점은 5점. 자, 가르시아. 아, 골 밑으로 줬어요. 네. 골 앞에서 슛. 성공입니다. 네, 9번. 네. 알레잔드로 자르주엘라 득점. 자, 59대 56 석점차. 4쿼터 남체는 4분 40초. 바운드 패스. 드로잉 했고. 구무스. 네, 구무스. 네, 이번에 군덕두. 자, 왼쪽에서 길게 네. 골 밑으로. 아, 이건 노마크예요. 네. 성공하는 터키. 게진츠 선수였습니다. 61대 56. 다시 5점차. 자, 4분 17초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 이번엔 스페인 앞으로 내줍니다. 네, 가르시아. 아, 가르시아 38살인데 오늘 40분을 훌로 뛰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자, 앞에서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네. 리바운드 길블락. 길블락 잡아서 터키 자기 진영에서 앞으로 내줍니다. 네, 3대 1 찬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줬는데 오른쪽에서 이스마일 아르. 아, 여지가 네. 네요. 자, 지금 길블락 선수는 앞에 두 명이 막고 있어서 왜 이게 파울이 아니냐고 자꾸 네, 지금 찬스를 지금 살릴 네. 수 있거든요. 네. 골 앞에서 슛할 때 네. 파울. 11번. 네. 가르시아 선수의 파울. 네, 가르시아 선수도 파울이 4개가 4개 되겠네요. 네. 네. 자, 지금 이 스페인은 9번 알레잔드로 자르줄라 그리고 11번 가르시아.
네. 두 선수 모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인데 프리드로 투샷. 네. 아 아니. 네. 슛할 때 파울이었죠. 구무스의 프리드로 네. 투샷. 심판들한테 자꾸 지금 하면 네. 지금 테크니컬 파울을 주겠다는 그 예, 길블락 선수. 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조금 그 불신을 하고 있네요. 리투아니아 주심 파드카스 네. 그리고 브라질 마티아스 그리고 호주의 웰스시 이분이 웰스시입니다. 네. 어제는 주심을 봤었는데 오늘은 부심으로 나왔습니다. 62대 56 2구도 들어갔습니다. 네. 심판들도 예민하거든요. 네. 네. 그, 자꾸 이제 항의를 하게 되면 네. 네. 7점 차 자 좌중간에서 길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가르시아 다시 오른쪽 사이드 15번 리안비 그리고 네, 가르시아 리안비 다 잡았고 네. 아 움직이지 못해요 그대로 네. 네 시간 다 됐죠 툭 쳐내는데 네 1초 남았습니다 아 이건 괜히 길블락 선수가 괜히 건드렸네요 아 1초 남았군요 네. 네 패스 받자마자 슛 해야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63대 56에서 터키가 앞선 가운데 이제 터키의 볼입니다. 네. 남은 시간은 3분 14초. 자 터키는 7점을 앞서가는데 승기를 조금씩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진추. 네. 아 네. 스틸. 두 선수 잡았죠. 리안비 잡았습니다. 스페인 스틸 해가지고 골밑 그대로 슛 성공했습니다. 네. 네. 9번. 네. 자르줄라 9번 자르줄라의 성공. 63대 58 5점 차. 네, 큰 선수를 네. 맡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가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8번에 네. 이스마일 아르 앞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찬스입니다. 네, 금수 골밑까지 와서 네, 아, 네. 아, 조금 서운했죠. 아, 본인, 네, 본인이 좀 해야 되는데. 네. 스페인. 네, 개친치 선수한테 패스하다가 그 미스가 됐습니다. 네. 네 스페인의 볼. 자르주엘라. 아, 그리고 가르시아. 네, 요 쳐냈는데. 네. 아, 결국 또 다시 스페인 잡았어요. 잘 쳐내는데 슛 한 거 들어가지 않고 다시 스페인 골밑 가르시아 언더 슛 성공입니다. 네. 네. 가르시아 아 63대 60 가르시아가 이제 오랜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네 수비를 아주 네. 그 강압 수비. 네. 뭐 길블란 꼼짝을 못 하겠는데 이 작전 지금 네. 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네. 선수 네 이번에는 자, 네. 네 낮은 포인트 선수한테 주는 게 네 구누스. 아, 다 들어왔는데 수비가요. 네. 네. 길블락 선수. 길블락이 이쯤에 3점이 하나 터져주면은 크죠. 결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 지금 아주, 아, 네. 패스미스. 스틸. 자, 속공인데 네. 이거, 아, 너무 빨리 줬어요. 네. 네. 속공을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열심히 쫓아갔던 14번 모리츠. 미치 못했고. 1분 55초를 남겨놓고. 터키의 램지 감독이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아, 4쿼터에서 아직 예, 서로 작전실을 안 불렀고 안 불렀죠. 네, 첫 작전실이네요. 예, 후반전의 네. 첫 예, 작전 타임입니다. 63대 60 램지 감독 아, 오늘 예, 동메자를 내놓고 보리는 3, 4위전 예, 아, 터키 오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예, 다 잡은 고기를 놓쳤던 터키 어제는 호주한테 역전패를 당했고 예, 오늘 동메달전에서는 현재 석점을 앞서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합니다. 네. 1분 5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4쿼터 자 스페인은 지금 4쿼터에 들어서 많이 추격을 했는데 에, 7번 자르줄라 9번 자르줄라 그리고 가르시아 리아미테 이제 가르시아 선수한테 다, 지금 이 스페인의 우미에 걸릴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2분 정도인데 네, 네. 13번에 그 터키 13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장애 있으면서도 네. 예, 대단합니다 아, 네, 또 백이죠. 네, 턴오버. 네, 네. 자, 그리고 속공입니다. 9번 알레자르주엘라 골밑으로 왔습니다만은 다 지금 수비가 됐고요. 골밑에서 가르시아 빼가지고 그대로 슛 네.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큽니다, 가르시아. 네. 자, 3점 차 63대 62. 네, 턴오버. 네.
아, 이 턴오버가 지금 터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순간 자, 찬스. 네, 개진처. 네, 3대3 플레이를 네,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자, 네, 스크린에서 피켓널 플레이를 네. 왼쪽 사이드. 자, 뒤에서 길블락. 길블락 선수 앞에서는 7번 파블로가 막고 있습니다. 길블락.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0번에 네, 배치. 네. 상상체 빼면서 그대로 슛. 네. 아, 기가 막히네요. 네. 길블락의 득점. 65대 62. 자, 터키아도 지금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스테르는 네, 또 누드볼. 볼 그러나 스페인 잡았습니다. 스페인 자 툭툭 쳐내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가르시아 다시 네, 모리츠 선수 앞에서 겐지가 계속 막고 있는데 결국은 파울이 됐네요. 네, 네 파울. 개인 파울 4개가 되었습니다. 샘 게진츠. 반면에 스페인은 지금 두 명의 선수가 4개 반칙을 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프리드로 투샷 되겠습니다. 지금 터키는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파울 2개 팀 파울 1구 들어갔습니다. 모리츠. 모리츠 선수 지금 2.5 등급 선수인데요. 32살. 네. 모리츠 2구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이번에는 길브락 선수. 자 65대 63. 네. 9번 파울. 스페인의 9번인데요. 네. 아, 하이파울. 네. 5반칙 퇴장입니다. 네. 5반칙 퇴장 당하고 있는 9번 알레잔드로 자르주엘라. 네. 이 스페인 선수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인데 네, 결국 5반칙 퇴장이 됐고 네, 작전 타임 56초니까요. 네. 작전 네, 타임 지금 또 하나 했고요. 스페인에서 플러스예요. 네. 양쪽 지금 작전 타임은 56초 남았지만 네, 지금 있죠? 모르거든요. 네. 그 두 개씩 또 작전 타임이 남았습니다. 네. 네, 오스카 트리고 감독. 스페인의 트리고 감독. 자, 65대 63. 아, 두 점 차기 때 찬데 남은 시간은 56.9, 57초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느 팀이 동메달을 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네. 3위 결정전. 지금 마지막에 그 생각을 집중하라는 그런 네, 어떤 모션을 보면 네, 지금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요, 56초면 네. 네, 충분하죠. 충분한 공격을 한번 그 한 두 세 번 정도 네, 할 수 네, 있어요. 지금 팀 파울은 지금 그 스페인은 없고요. 네, 터키가 네, 불리하죠. 네. 자, 터키의 볼입니다. 이번 대회 3위, 3위는 대체 누가 할지 아직 네, 결승전은 미국과 네, 호주가 갔습니다. 이 경기 끝난 다음에 갔습니다. 네, 자, 시간 돌리겠죠. 아, 노막 차지했어요. 네, 이 선수 군덕두 골밑 네, 놓쳤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이 볼 잡았습니다. 자, 네, 적적으로 수비해야 되죠. 자, 모리츠, 모리츠가 여유 있게 천천히 네, 갑니다. 3점을 네, 또 노려볼 수도 있고요. 네, 바운드 패스. 네, 가르시아 선수 3득점에. 자, 오른쪽 사이드 12번. 네, 또 찬스. 네. 자, 스페인 그대로 슛 들어가. 네. 네. 이번에 터키가 잡았습니다. 26초 남고 파울. 네. 네, 지금은 스페인은 파울 작전을 쓰죠. 네. 네. 지금 스페인은 5번 에베라 선수가 개인 네, 파울 하나. 지금 팀 파울이 아니고요. 네, 그럼요. 네. 지금 이제 4위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파울. 파울을 안 당하면서 또 그 경기 풀어가는 거. 네. 시간을 좀 예. 26초 남았는데요. 네. 65대 63. 자, 터키. 또 그렇죠. 자, 가운데에서 바운드 패스 게진츠. 네. 게진츠가 잡았을 때 파울. 네, 7번. 네, 스페인의 7번 파블로 자르주엘레 선수. 쌍둥이의 한 선수를 지금 네, 오바직 퇴장에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는 네, 팀 파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그래서 터키의 10번 샘 겐츠 선수의 네, 프리도 투샷은 아니죠? 투샷입니다. 아, 투샷이군요. 네, 네. 이 겐츠 선수가 지금 프리도로 부분에서 7위를 할 정도로 정확성 있는 선수거든요. 네, 볼을 좀 딱 땅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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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농구공의 땀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샘 게진츠 선수 어저께 77점 오늘은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15점을 득점했던 게진츠 19 네, 성공입니다. 아, 힘들었어요.
이거 지금 한 점 한 점이 무척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 3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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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더 19초 남았지만 작전타임 네. 부를 겁니다. 66대 63에서 제 2구 터키의 자유투 승부입니다. 네. 네. 자, 67대 63. 여기서 스페인 19초를 남겨놓고 작전을 불렀는데요. 네. 자, 득점 차기 때문에 네. 네네, 3점 슛을 하나 허용한다 하더라도 터키는 이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3점을 바로 하고 나서 바로 파울하는 작전. 네. 네. 지금 스페인의 오스카 트리오 감독 네.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네. 지금 19초를 남기는 가운데 스페인이 3점 슛은 11번 가르시아 선수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르시아 선수가 넣고 다시 리바운드에서 득점을 했다는 것을 생각. 물론 또 파울을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대단히 터키가 앞서 있죠. 네. 유리합니다. 네, 이 두 팀의 유럽 리그에서 워낙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이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좀 배울 점은 네. 역시 이제 높이나 또 이런 그 움직임이 빠른 것도 좋지만 네. 낮은 등급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 네. 그런 역할들이 아주 눈에 띄게 터키 이 6번하고 9번 선수 네. 상당히 잘하거든요. 6번하고 8번 네. 네. 백산 선수를 비롯한 이런 그렇죠. 등급이 낮은 선수를 좀 더 네. 해야 되겠어요. 좀, 네. 현재 네.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네. 보고 네. 자, 스페인 공격입니다. 시간은 잠깐 가르시아 흘러갑니다. 선수 가르시아 자 3점슛 자리를 안 줍니다. 네. 찬스 네. 났습니다. 자 그대로 네. 골 밑에서 또다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돌고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슛 들어가자 네. 네. 터키 3위를 결정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네, 파울을 또 했군요. 네, 일부러 파울을 했는데 네. 67대 63 남은 시간은 4.7초 뭐 이거는 동메달 네. 터키가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터키 팀이 자 동메달을 확정을 지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5초가 길블라 남았는데요. 네, 길블라 소스의 프리도 투샷 뭐 이거 뭐 점수가 보르신 보르지 좁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계속 그 터키 경기를 네, 보면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상당히 아쉬운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어제 경기는 더 했죠. 네,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한 점만 네. 득점을 해서 네. 68대 63. 네, 작전 타임을 네. 또 그렇죠. 네. 스페인에서 이제 마지막 작전 시간 불렀습니다. 네. 마지막 작전 시간인데 68대 63. 스페인 네 4초 남았거든요. 네. 네. 이거 막거리 작전 시간 10번 불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센터라인에서 네. 던져서 한 뭐 5점짜리 이런 거가 좀 네.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아, 네. 근데 아무튼 터키는 말이죠. 네.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참 네. 실력도 있습니다만은 운도 참 따라준 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터키는 네. 예선에서 특히 예선 2승 아주 2승 1패 좋았습니다. 죽음의 조에서 네. 살아났거든요. 미국 콜롬비아 네. 아이들이 네. 네. 그래서 2승 1패로 살아났는데 결국은 준결리그에서는 고전했어요. 네. 준결리그에서 정말 거기서 네. 네. 어렵게 네. 단지 1승으로 준결승에서 네. 1승으로 그거 아주 1등을 또 그렇죠. 영국을 꺾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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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그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 네. 터키 팀한테 3위라는 거는 네. 상동에 이제 그 우리 그 형제의 나라에 와서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괜찮은. 스페인의 경우는 사실상 우승 후보 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터키가 2014 세계 농구 선수권 대회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4위가 되었습니다. 아, 네. 터키 축하합니다. 터키 하면 그래도 이상하게 네. 우리한테는 좀 가까운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네. 스페인은 제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가서 중계를 한 기억이 있는 나라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또 68대 63. 터키는 또 우리 6.25 때 네. 그 전사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그렇죠. 미국이 네. 아니라 역시 이제 터키였거든요. 터키였다. 우리를 네. 도와주고 네. 사실 이제 그 추억을 만들고 가는 네. 이 선수들
네. 이제 3, 4위전 경기는 터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3위 동메달 그리고 4위는 스페인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오늘 1시 반부터 1시 30분부터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 마지막 경기 미국 대 호주, 호주 대 미국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경기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사실은 네. 이 준결리그에서 한번 싸웠습니다. 거기서 호주가 미국이 67대 57로 10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사회생해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온 미국 팀인데요. 네.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는 역시 이제 그 두 나라의 선수들을 너무너무 서로들 잘 아는 선수들인데요. 네. 네. 아마 경기가 상당히 재밌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구혜진 아나운서가 3위를 차지한 이 터키의 램지 감독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동메달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코트 중앙에서 네, 마음껏 3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를 하고 있는 터키 팀입니다. 자 이제 이 터키의 램지 감독을 만나서 3위를 차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이 터키 팀.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는 16나라가 참가를 해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열흘 마지막 날 경기 3위는 터키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터키의 램지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지 감독 구혜진 아나운서가 만납니다. 네, 터키와 스페인의 3, 4위전 터키가 승리를 거두며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터키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터키의 램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경기에 대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got bronze medal, right? How do you feel about today's game? Of course, we feel okay. We name our country's name to third level of the world, but we were so disappointed from yesterday, from Australia game. But it's something because you never give up in tournaments, and because we represent our country proudly, and then it's good to have the bronze medal. 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지만 오늘 결국 3위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로써 터키의 모든 경기는 끝이 났는데요. 한국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t's all finished and do you have any plan in Korea? What do you want to do? First, I want to rest a little bit in my room. And it's a great city. I was watching on Discovery Channel that now the Songdo city, the new city, and then now I'm living in Songdo city. It's great to be in Korea. I have friends in Korea, and it's just walk around a little bit to little presents to my little daughter and my family, my wife, and it's like this. Thank you. 네, 제일 먼저 방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고 송도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두 딸과 부인을 위한 선물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열흘 동안 터키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었는데요.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Your players did very good job for 10 days, right? So what do you want to say to them? Of course, I'm proud of them. From 10 years we just aiming to be the best team in the world, and also with our club teams, and then now every tournament we are going higher and higher. I hope next year we will win the European Championship, and then name ourselves to the Paralympics game and try to push there to be the number one. In sports, it just finished, and then you are as successful as the next tournament or next game. Now we are third, but we start planning in 2 days for next years. 정말 선수들에게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 대해 열심히 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터키의 램지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구혜진 아나운서가 지금
동메달을 차지한 터키의 램지 감독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1시 30분부터는 오늘의 최종 경기 결승전 미국과 호주, 호주와 미국의 경기 1시 30분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기 중계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는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